오늘은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다이소 아성산업에서 나눔을 기부하는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업 경영에 있어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있어야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 기업들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뒤에 아주 큰 트럭에다 짐을 잔뜩 싣고 오셨는데요. 예.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예, 저 기흥에서 물건 싣고 온 유재석입니다. 네, 그 물류창고 가는 기흥인가 봐요? 예, 예. 네. 그 본사입니다, 거기가. 아, 예. 네. 예. 평소에 뭐 다른 이런 똑같은 일을 하시지만 이렇게 좋은 행사에 동참하시게 되면 기분이 더 좋으시죠? 아, 좋죠. 네, 선생님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요번에 처음 하시는 일이세요? 아니죠. 뭐 지난번에 1, 2월 달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그러세요. 예, 예. 네. 아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예. 아유, 많이도 수고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이소 아성산업에 이러한 그 물건 기부를 해 가지고 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그 승인을 해주고 진행을 해주신 그 다이소 사장님을 일단 관계자 한 분 한 분에게도 그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해주신 봉사자들에게도 네. 감사드리는 말씀을 네. 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 공헌하는 단체나 그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요. 혹시 그런 이제 뜻이 있는 기업들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회에서 이렇게 그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네. 이윤도 창조를 해야 되지만 네. 또 이렇게 국민과 시민이 따뜻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도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네. 기업에서 물건을 이렇게 이웃과 함께 힘든 이웃에 나눠주라 그러면 저희 같은 그 자원봉사 센터라든가 그런 그 유사한 그 기관을 이용을 하면은 그 좋은 기부가 되고 또 좋은 일에 쓸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맞습니다. 보니까요 종류가 상당히 많아 보여요. 원래 다이소가 네. 종류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돼요? 약 1000가지 정도 오늘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구, 그다음에 잡화, 네. 생활 잡화로 오늘 나누어 줄 예정이에요. 아, 또 이걸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분화해서 또 다 또 분배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좀 이게 다 세분화된 거를 오늘 사회복지기관 한 150이 오면 저희가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또 가격으로 환산해보고 싶어요.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오늘 들어온 다이소 물품 수량으로, 아니,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5천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 현장에는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지금 와부 읍사무소 희망케어 센터로 아. 지금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 그쪽에서 또 따로 분배를 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금액 굉장하네요. 네. 네. 앞으로 또 다른 기업에서도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맞아요. 이게 좀 많이 확산이 돼서 네. 좀 서로 나눔이 더 많이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고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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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예,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지금 물건 이거 배부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네네. 네. 이거를 가져가셔서 어떻게 분배하세요? 예, 저희는 복지관이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아. 예, 많은 어르신들이 저번에도 받으셨을 때 엄청 네. 좋아하시고요. 아. 이제 집에서도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생활의 편의를 많이 받다고 고맙다고들 해서 이번에도 꼭 예, 또 받고 싶다고 그래서 네. 복지관 쪽에서 다시 예, 받으러 나왔습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계시겠네요. 예, 예. 네. 또 이렇게 좋은 기부를 해주시는 곳이 있으니까 기업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곳곳에 예. 또 어르신들이 또 잘 쓰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럼 조심해서 잘 받아가시고요. 네. 좋은 곳에 잘 쓰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청소년 센터 두드림이요.
아, 그건 어디에 위치한 곳이죠? 금곡이요. 금곡이에요. 네. 이런 행사가 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공문 연락 받았어요. 아, 그러면 올해 처음 이렇게 배부 받으신 게 아닌가요? 예, 저는 제가 생활복지사인데요. 아, 처음이라 네. 잘 몰라요. 아, 네. 이렇게 이 물건이 어디에 쓰여지게 되나요? 저희 아이들 네. 집에 필요한 물건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네. 또 센터 안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네. 그런가요? 네. 네. 유용하게 잘 쓰시고요. 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예, 장애인 협회에서 왔습니다. 네, 예. 거긴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저 바로 저 앞에 건물이거든요. 아, 저 앞에. 예.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이 물건 배부하는 거 예. 저기 미리 연락 받고 오신 거죠? 예, 받았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도 왔었어요. 아, 작년에도 예. 이 물건들이 어디에 쓰여져 계신가요? 저희 장애인들이 네. 이제 저희 회원들이거든요. 아, 네. 많이 오시니까 이제 네. 그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려요. 이거를. 네. 오늘 많이 싫으셨어요? 예, 많이 싫었습니다. 네, 좋은 곳에 유용하게 쓰시길 바랄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여기 예. 저거 사용하시는 거 사진 보내주세요. 가서 받으시고 하세요. 네, 다 받으세요. 햇살 영어? 햇살 공지? 네, 그리고 그리고 4101 3154-6998 이요. 네, 네. 5944에 전달한 거 메일로 보내주세요. 594? 네, 5944-6998 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남양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가져가시는 물건은 다문화 가정에 분배가 되나요? 예. 다문화 아. 가족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한테 배분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네. 주로 이제 생필품들이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네. 네. 올해 처음 지금 받아가신 네, 거예요? 저는 네. 처음 받아가서 차 네. 크기를 잘 몰라서 작은 차를 갖고 왔어요. 큰 차 갖고 오시죠.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올 걸 그랬어요. 네. 다음에 트럭을 싣고 오세요. 1톤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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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시고요. 네, 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게 일하시는데 네. 죄송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예, 와우부에서 W봉사단에서 왔습니다. 네, 네, 성함은요? 예, 추성균입니다. W봉사단이 어떤 단체인지 좀 잠깐만 소개 좀 주세요. 일단 자원봉사단체고요. 네. 생긴 지는 한 3년 됐고요. 지역에 뭐 남양주 센터에서 원하면 그때그때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봉사하시나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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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도 있고요.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예. 그러세요. 아주 네.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아유, 아니, 좀... 요새 뉴스 틀어보면 너무 험한 뉴스만 네, 많아서요. 네, 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네. 그 사실 알게 되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때. 아, 근데 참 이렇게 나온 것도 진짜 죄송스러워요. 사실은. 자, 조용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 아니래요. 요새는 자꾸 알려야 네. 더 많은 분들이 더 동참할 수 있대요. 예, 다른 분도 이렇게 예. 봉사를 하면 네. 즐겁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아, 이거 오늘 이런 행사에 자주 나오시나 봐요. 예, 있으면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 주말인데 좀 네. 쉬셔야 되잖아요. 예, 예. 아유, 그래도 이렇게 지역에서 좋은 일 하시고 우리 센터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왔습니다. 아유, 네,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날도 더운데 쉬엄쉬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좋은공방 지하가든 센터에서 왔습니다. 저는 또 처음 들어보는 예. 또 생소한 이름인데 무슨 단체예요? 저희 지역 어린이들, 아동들을 예. 돌봐주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오늘 필요한 건 문구류가 좀 필요했겠네요? 예, 그렇죠. 문구류 싫으셨어요? 예, 예. 네. 예,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윤의 사회 환원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벌어들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기업이 아니라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좋은 제품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것이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남양주시 인터넷방송 명예방송인 김주옥이었습니다.